안녕하세요. 멍멍이 삼촌입니다.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. 지금 5시 좀 지났습니다. 아까까지는 좀 어두웠는데 이제 해가 싹 뜨고 있어요. 날이 밝고 있습니다. 지금 제주도에는 제가 첫날 온날 기사가 났습니다. 우리 엽사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잖아요. 근데 제주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균이 검출이 됐어요. 그 야생 멧돼지나 사육 멧돼지에서 검출된 건 아닌 것 같고요. 중국 동포가 자기 나라에 갔다 오면서 가지고 온 햄이나 소세지에서 그 아프리카 열병 세균이 검출이 됐대요. 그래가지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봐요, 이게. 근데 또 이번에 또 검출이 되면서 지금 사육 돼지들부터 이 지금 도태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, 이게. 지금 매립에 들어간 것 같아요. 지금 그 중에서도요, 사육돼지 중에서도 사료를 먹이는 돼지 말고요, 그 잠밥을 먹이는 돼지 우선으로 매립에 들어간 것 같아요. 그 잠밥에는 그 중국 동포가 가지고 온 햄이나 소세지를 이렇게 잠밥통에 넣어서 줄 수도 있고, 그리고 그런 걸로 요리를 해가지고 먹일 수도 있고, 이런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, 이제 폭넓은 방역의 의미로 지금 그 선별적 도태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, 지금. 선별적으로 지금 매립을 하는 것 같아요. 자, 사육돼지 중에서요. 그중에서 잠밥을 먹는 돼지 우선으로 매립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지금이 심각합니다. 이게 지금 비단 제주도만의 일이 아니고요. 우리 엽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중국에 있는 돼지들이, 야생 멧돼지들이 그 전파를 시키는 원인이다. 근데 이것들이 이제 북한에 있는 산을 타고 뭐 한국까지 들어오지 않겠냐 하는 충분한 가능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. 그 어떻게 중국의 돼지들이 북한을 가서 한국까지 들어오냐,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. 아유, 뭐라카노,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철책 다 걷어내버려가지고 그 산짐승들의 왕래를 다할수 있기 때문에 돼지 열병이 들어온다, 골치 아프다, 아프리카 열병이 들어온다 이랬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. 지금 관광객이나 해외 동포들이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햄이나 소세지 같은 걸 가지고 들어오는데, 자국에서 거기서 검출이 돼 버렸어요. 근데 이게 제주도에서는 이번에 제가 도착한 날 금요일 날도 검출이 됐고요. 그 이전에도 검출이 된 적이 있답니다. 그런데 육지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육지에도 지금 단속이 안 되고 들어왔거나, 밀반입 됐거나, 반입이 됐거나, 단속을 피했거나, 아니면 단속 당한 곳도 있을 거예요. 아마 저희가 소식을 다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제주도는 지금 선별적 매립에 들어갔습니다. 잠밥을 먹이는 돼지를 우선으로 해서 선별적 매립에 들어갔고요. 근데 이게 돼지한테서 직접적으로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된 게 아닙니다. 이제 미리 폭넓은 방역을 하는 거죠. 방역의 개념에서 지금 선별적 매립에 들어간 것 같아요. 잠밥을 키우는 그 돼지 우선으로요. 그게 해외 동포가 가지고 온 햄이나 소세지에서 검출이 됐기 때문에. 금요일날도 검출됐고, 그 이전에도 검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. 여기까지.